어제 밤사이 금산에서 확진자가 7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수면의 한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래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금산 복수면의 한 요양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밤사이 금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금산 요양원발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요양원 앞에선 코호트 격리 중이던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일 오전 금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대전 318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남성 입소자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8일과 9일 요양원의 10명의 입소자를 돌보며 목욕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요양원 직원과 요양보호사, 입원자 등 45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모두 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은 요양보호사, 5명은 요양원 입원자로 이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요양원 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7일 금산 자택에 머물렀던 대전 318번 확진자는 8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방역당국은 대전 318번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입 확진자가 대부분이었던 그동안과 달리 지역 내 첫 감염 사례가 나오자 금산군은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외부인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원에 외부 접촉자가 없었는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CNB 뉴스 안혜리입니다.